근데 요거를 우리가 궁이라 그러고 요궁 안에 별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게 감궁이고 일백수성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지지로 좌가 됩니다. 감궁은 좌와 같고 일백수성과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의미가, 뜻이.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죠. 이두 분은 고정 위치, 고정 불변 위치. 항상 감궁과 좌는 요 자리에 위치하죠. 항상. 그다음에 얘는 돌아다니죠. 요걸 남자에 비유할 수도 있고 여자에 비유할 수도 있죠. 또는 여기가 집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걸 확장하면 집이라 그랬지만 어떤 지역도 되고 나라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지역에 가면 좋게 살겠죠. 나쁜 지역에 가면 나쁘게 살겠지. 그래서 어디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 여기에 의해서. 이 사람의 운명이 자기가 뭘로 태어났냐에 따르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근데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그냥 이렇게 되죠. 연, 월, 일시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죠. 연월 일시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년은 좋고 또 어떤 년은 나쁘고 적어도 365일이고 요거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볼만한 가치가 있는데 기간적으로 일, 시 그러면 너무 짧잖아요. 그죠? 하루의 운명을 보느라고 열심히 할게 없잖아.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운명을 보는데 잘안 쓰고 점을 보는데 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지를 처음에는 부려놔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면 요 감이라는 글자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괴가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디서 왔다? 주역 쪽에서 나온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괴입니다. 요게 감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괴에서 이름이 온 거예요. 요게 감괴고 요게 건괴고 건괴는 요렇게 되죠. 요렇게 이거 건괴고 그래서 이제 궁은 괴의 이름이다.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부천 팔괘 구궁도라고 합니다. 여덟 개의 괴와 아홉 개의 궁. 왜 여덟 개고 궁은 아홉 개냐? 여기 중궁에는 중궁이잖아요. 여기가 중앙이잖아. 여기에는 괴가 없습니다. 팔괘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간궁. 이며 괴가 요렇게 생겼고 요거는 800포성이 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600금성이 붙고요. 보시면 1은 어떤 순서고요. 100은 색깔, 수는 오행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를 가지신 분은 하얀색의 수라는 의미의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순서는 첫 번째고 색깔은 하얗고 물이란 얘기죠. 그럼 물이 어떻게 보여? 물을 딱 보시면 투명하니까 하얀색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600금성이잖아요. 그럼 이제 요건 요거 두 개를 해봐야 돼. 얘는 태궁이고 한문으로 써야지. 태궁이고 얘는 태궤가 요렇게 생겼고 얘는 칠적 금성하고 이렇게 칠적 금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600금성이고 칠적 금성이면 뭐가 다를까요? 같은 금인데 얘는 하얀색. 쉽게 얘기해서 얘는 빨간색. 빨간색. 그럼 빨간색은 대체로 어떤 거예요? 녹슬은색 또는 피 묻은 색. 이러면 되죠. 수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얀색하고 저 녹슬은색하고 누가 강해요? 당연히 이게 강하죠. 녹슬은색가 뭐이 강해? 그지? 그런데 또 다른 걸로 볼게요. 수술을 하는 새는 일단 이쪽 600새하고 600금하고 비교해보면 수술하는 금속이 작죠. 작지만 날카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양금, 음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메스 같은 거로 잡 메스는 되게 조그맣잖아. 근데 너무 날카롭죠. 큰새 같은 사람은 좀 든든하고, 그지? 메스 같은 새는 어떻게 봐 되게 날카롭겠죠. 그죠? 그런 성격도 좀 갖고 있고. 요게 곤궁이고요. 곤궁. 곤궁인데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럼 요걸 조금은 설명을 해야지. 자, 일단 요게 양이고요. 양. 요게 음이야. 이제 주역의 괴가 요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양은 이렇게 잘라보면 셋이 있고요. 음은 가운데가 비었어. 그럼 얘가 3이라면 얘는 2죠. 아, 세 개가 다 있는 거하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 근데 왜 이렇게 양과 음을 표현했을까요? 왜 양은 붙어 있고 음은 떨어져 있을까?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하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자, 우리 태어나죠. 아기 때 태어났을 때 뭘로 성별을 갈라요? 아기 때 뭘로 갈라? 뭐 달려 있냐 없냐로 가르잖아. 달려 있는 모습이 실제로는 이렇게 되죠. 이걸 눕혀놓은 거고요. 이거는 실제로 여자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둥그렇게 이렇게 핸들어 봐야 알지.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 그렇게 생긴 거야, 그냥. 그러면 요것들을 그냥 이렇게 세 개씩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럼 이게 누구겠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아버지, 엄마. 그지? 아버지, 엄마.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이렇게 갈라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놨어요. 요게 이제 네 개씩 됐죠. 그럼 총 여덟 개죠. 그럼 여기 들어간 것도 여덟 개밖에 못 들어가겠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거는 양이겠어요? 음이겠어요? 일단. 이 글씨, 음으로 보이죠? 왜? 음이 두 개니까. 근데 아니야. 뭐냐 하면, 인간 세계를 딱 봤을 때 다 없고, 남자 둘, 아니, 남자 하나랑 여자 둘이 살면 누가 선택권을 가질까요? 그래서 남자께요, 이게. 남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남자가 더 귀하잖아. 그럼 남자가 주권을 자꾸 흔들잖아요. 그래서 주효가 남자라, 주된 효가, 주효가 남자라, 남자인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 1, 2, 3으로 나와. 이렇게 위로. 그러면 일남이죠? 첫 번째 일남이. 일남이니까 뭐예요? 장남이잖아. 그죠? 이거 장남이야. 그냥 이 모양으로 장남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얘는 포남 하나 중간이죠. 중남이. 그죠? 중남. 얘는 삼남이니까 삼남 또는 막내. 그치? 막남이. 그러니까 이걸 장중 소남. 이렇게 쓴 거죠. 쉽죠? 이렇게 보면 쉽게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그죠? 위치만 보면 되잖아. 여기는 엄마는 맞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장녀. 그치? 중녀.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막내 여자, 막내 소녀. 그죠?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10대 이렇게 보고, 20대 그렇게 보고, 30대라고 보고, 여길 40대라고 보면 되죠? 붙인다면, 요게 건, 요게 곤, 그 다음에 요게 진, 요게 손, 요게 감, 요게 리, 요게 간, 요게 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궁에 가면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했고 여기 가면 이흑 토성이죠. 여기는 리궁이고요. 요거는 괴가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건 구자 화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요게 손궁이에요. 손궁. 요 손자는 요게 공손하다 뜻이에요. 공손하다. 여기는 궁이 요렇게 생겼죠. 아까 이렇게 생긴 거 보니까 요거죠. 장녀죠. 그래서 결혼궁이에요. 여기 결혼궁도 되고 요게 이제 사록목성이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진궁인데 진궁은 진짜인데 요렇게 썼어요. 장남궁이야. 그러니까 장남은 진출한다는 뜻이야. 진출한다. 장남이 없으면 둘째가 장남 되죠. 그죠? 장남은 없을 수가 없어. 아예 안 나면 모를까. 여기는 삼병목성. 그러면 거의 다 썼죠.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가 오황토성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요렇게 세 개가 토성이에요. 이흑토성이고 이건 오황토성이고 팔백토성이야. 뭐가 다른지는 알아야지. 색깔이 다르죠. 흑색당, 노란색당, 저기 하얀색당. 그게 뭐 때문에 이루어질까요? 요거 두 개는 모래가 젖으면 약간 검어지나요? 안 검어지나요? 검어지죠. 그럼 얘는 뭐야? 습기가 있는 땅이지. 그러면 요쪽은 하얘지면 마른 땅이죠. 습기가 없는 땅이야. 마른 땅이라고 합시다. 마른 땅에서 더 잘 자라요? 습기가 있는 땅에서 더 잘 자라요? 에? 아니지. 습기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물에 젖은 땅은 아예 안 나오지만. 그래서 여기가 대지, 논밭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는 어디야? 이게 산이에요. 산. 산에다 심으면 소출이 얼마 안 나. 우리 밭에다 심은 곡식은. 나무는 되죠. 나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다고 안 자라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 오황은 뭐야? 이게 황토가 황토란 뜻이 아니고요. 누루황자가 죽음이야. 황천. 그래서 죽음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못 삽니다. 이 안에서는. 그래서 이거 죽음이야. 죽음. 죽음의 궁이에요. 여기가.